며칠 전에 우리 교회 청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자매인데요. 아버지가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흘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가 다 썩고 죽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아버지께서 이제 투석을 계속 받으시면서 신장을 누구로부터 한 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등록을 해놓은 거죠. 곧장 그렇다고 신장을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이든지 아니면 몇 년이든지 이건 뭐 기약할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요, 참 반갑게도 누군가가 신장을 내드리겠다, 그렇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청년인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 저와 통화를 했던 바로 그 청년입니다. 아빠에게 신장을 한쪽을 떼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아빠에게 신장을 떼어드리는 수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화하다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빠에게 신장을 하나 드릴 생각을 했느냐. 이 자매가 한 대답을 들어보세요. 아빠가 저에게 신장을 두 개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돌려드리는 건데요, 뭐. 저는 이 말을 듣고요,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참 쉽지 않은 결정이고, 결혼도 안 한 그런 여자 청년인데, 요즘에는 수술 기법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옛날엔 한 25cm 정도 남았대요, 흉터가. 기역자로. 요즘엔 한 요 정도 이제 흉터가 남는답니다. 그래도 남는 거지요. 게다가 한짝으로만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마음. 아빠가 저에게 두 짝을 선물로 주셨으니 제가 하나를 드리는 건데요, 뭐. 그 이 청년의 그 마음에 정말 감격을 하고 탐복을 하면서 이식 수술이 정말 잘 되기를, 그리고 그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청년도 그렇고 수술 이후에 회복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서 건강하게 평생 어려움이나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은혜는 값없이 받는 선물인데 이 딸의 행동이 그 은혜를 정말 빛나게 하는구나. 국어사전 보면요, 은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요, 거저 받는 겁니다. 공짜로 받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슨 행동 때문에 그거 돌려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든지 무슨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마음이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은혜를, 축복을,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의 편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겁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제외한 나머지 은혜들은요, 더욱더 그러합니다. 더욱더 그래요. 이것을 은혜 대신에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겠죠. 뭐, 축복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이렇게 바꿔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어떤 반응 보이느냐, 내게 은혜의 선물 주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온몸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축복에, 그분의 역사에,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멋진 계획, 이런 것에 우리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은혜는요, 뜨거운 태양 아래 물방울처럼 그냥 싹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 은혜를 그냥 별반 반응이 아니라 그냥 강박하게 거절해버리는 분들도 있지요. 누가 귀한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날 너무 힘들게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아, 나 그 저 박스가 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아, 그 무거워가지고 나 그 못 가져갑니다. 거둬 차는 거죠. 축복을.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라 인 겁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또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때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다니 진짜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반응. 그러면서 장애물을 그냥 잘 극복하고 그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냥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 은혜가 내 삶에 진정한 은혜로 진정한 축복으로 풍성히 풍성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바로 그런 체험을 합니다. 천사 중에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천사잖아요. 가브리엘,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반복을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냥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막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들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라고 붙이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그분의 이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은 메시아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끊어져 버린 다윗의 영광스러운 왕위를 계승하여 영원히 하나님 백성 다스리고 그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진짜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가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는 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체적인 장애물입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인 장애물입니다. 신체적인 장애물. 마리아는 지금 동정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수처녀예요. 34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가브리엘 천사는요, 요 부분을 이제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가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잉태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요, 약혼한 처녀라는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 요셉과 유대 사회에서는요, 정식 결혼식을 앞둔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약혼은요, 문화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뭐 그냥 그 약혼이면 약혼이잖아요, 그냥. 진짜는 결혼식이잖아요. 유대 사회는 약혼이 결혼식과 같습니다. 정식 결혼식이에요. 이건 법적으로도 부부인 겁니다. 나중에 1년 후에 결혼 파티만 하는 거예요. 결혼식만. 그러나 그 1년 기간 동안 성적 결합은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1년 기간, 약혼의 기간 동안에 두 사람 중 누군가가 불륜을 저질렀다, 돌에 맞아서 사형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만약 창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잉태를 하더라도 이 마리아는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해를 받아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따르르릉 하면서 저쪽에서 이제 벨이 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따르르릉 대신에 그 컬러링이라고 하잖아요. 노래라든지 뭐 그런 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클래식이었는데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막 격정적인 그러한 클래식 음악이 막 잘잘잘잘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막 마음이 막 흥분이 막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받았어요. 아, 목사님, 그 컬러링 그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격정적이게 목사한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 자기는 그냥 통신사에다 돈만 내고 컬러링 그냥 신청만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기는 무슨 노래 나오는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한테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 나오는지 모르는 건데, 그래가지고나 하여튼 제가 그거 좀 바꾸라고 그랬더니, 아, 이거 바꿔야 되겠네 하면서 그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자기의 컬러링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데 배꼽을 잡았습니다. 그 컬러링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어느 날 저 말고 다른 친구 목사님이 또 전화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컬러링 거 빨리 안 바꾸면 큰일 난다. 왜냐 그랬더니요, 자기가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 그 휴대폰 화면에 갑자기 부적이 노란 게 하나가 떡 뜨더니 거기서 뽕뽕 하면서 돈 받아라 돈 받아라 하면서 돈이 막 지폐가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화면이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님이 친구가 놀라버린 거예요. 누구 전화기에서요? 목사님 전화기에서 부적이 튀어나오고 돈 받아라 돈 받아라 부자 되세요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웃으면서, 그거 이거 클래식으로 바꿨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그 교인 중에서 그 시험 든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설교 시간이라도 짧게라도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적이 튀고 돈이 그냥 쏟아져 나온다, 그거 꼭 해명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서 막 웃으면서 통화를 했던 유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마디로 한편으로는 아찔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해명하기 전에, 야, 이거 무슨 목회자가 그냥 컬러링을 부적을 띄우고 막 그냥 이러면서 교회에서 막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가십이 되고 막 공격이 들어오고 교인 떠나가고 목사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오해가 목회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엄연히 약혼자가 존재를 합니다. 이미 정식 부부의 법적 지위를 맺은 겁니다. 간통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약혼 기간 동안에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남산만 뒤집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하겠습니까? 저거 마리아, 저거 분명히 요셉 말고 다른 누군가와 저 간통해서 저렇게 된 거다. 이 오해는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형벌입니다, 결과가. 그러니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죠. 너 임신하게 될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들을 때 마음에 갖는 심리적인 장애물, 두려움, 공포, 불안함, 이건요 굉장히 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만약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도 일어날 수 있고 크고 작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그 장애물은요,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는 여러분 나름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결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 대답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 나름에게는 우리 각자의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요, 그걸 극복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 잉태할 것을 알렸습니다. 수태고지했어요. 그러나 동정녀라고 하는 신체적 장애물 때문에 이 마리아가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마음을 압니다. 그러자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임신 불가능한 그러한 엘리사벳, 근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갖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저것 재료들 다 긁어모아가지고 주물딱주물딱 하면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만 특별히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는 그 특별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만을 직접 창조를 하셨죠. 그러나 나머지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깁니다.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뉘어져라. 하늘과 바다가 쭉 나뉘어지고 식물은 씨 맺는 식물이 자라나라. 그럼 과실수들이 쭉 나오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신체적인 장애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는 불신앙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이 마리아, 이 마리아를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결국 믿음을 발휘합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걸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하자면 뭘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 마리아가 했던 아멘,
이 아멘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여러분, 그 믿음 좋다는 것은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기반이 뭐예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기반해서 저 사람 믿음 좋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1핵도 변함이 없고 세월의 유구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검증이 다 끝났어요, 이미. 이것은 절대 옳은 말씀이다라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알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오, 그 책을 나에게 주소서.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책을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사오니요. Whatever it takes.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사오니 그 책 나에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반과 근거는 반드시 성경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예를 들어 체험이라든지 뭐 감정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어떤 뭐 특별한 기적 같은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얼마든지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체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얼마든지 바뀌고 바뀝니다. 특별한 기적,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마귀도 하늘에서 불 내릴 수 있다니까요. 이단들도 타 종교도 기적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둬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건 보조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강화하는 데 조금 도움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요, 단순하게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지난주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게 좀 뉴스, 신문 이런 거 자세히 보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어느 집에 이제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난간에서 막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얘가 그냥, 근데 그 밑에서 참 영웅이죠, 우리의 영웅, 그 소방관 아저씨가 아이한테 말한 겁니다. 예, 아저씨 믿고 뛰어내려 받아줄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받아줄 거야, 반드시 받아줄 거야. 이 아이가요, 그 소방관 아저씨 말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아저씨가 몸 던져가지고 그냥 이 아이를 제대로 받았어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아이가 잘 구조되었습니다. 이게 아이입니다. 아이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믿습니다. 이 만약에 성인이었다,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 생각했겠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얼마 전에 뛰어내렸는데 매트리스 뒤집혀가지고 두 사람 죽었는데 이거 나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받는다 그러고는 무거워 보인다, 나도 함께 문제 생기겠다, 안 받으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짙은 연기가 확 와가지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득하면서 쓰러져가지고는 기절해버려다 거기서 숨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아이는 단순합니다. 남이 하는 말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사역에 대하여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막고 있는 불신앙과 의심 등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할 때에 우리 안에 마리아처럼 그 모든 불신앙과 의심의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요, 헌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헌신의 결단, 이건 순종의 결단이기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3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종은 자기 의지, 자기 생각 다 있어도 주인이 일단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의지를 표현하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100% 내려놓고 주인 따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건 이제부터 주님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어떤 오해를 사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터지더라도, 어떠한 현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끌어안겠습니다. 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헌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마리아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학자들은 그 당시 유대의 관습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그 당시 한 16살 정도일 것이다. 예전엔 조혼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사춘기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여자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숙함 가지고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헌신의 결단으로 마리아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헌신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의 강조가 그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예에서 보듯이 헌신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은 산 믿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결단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박수도요, 아무리 내가 치려고 해도 다른 손이 맞장구 쳐주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헌신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도약대와 같습니다. 통로와 같습니다. 헌신, 다른 말로 하면 순종, 이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세계 최대의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참 저 대조동에서 개척되어가지고는 거기에서 막 부흥해가지고 구름대처럼 모이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서 여의도로 가자 해가지고 여의도 그 허허벌판에다가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의도가 그 당시에는 뭐 그냥 그 한강변에 완전히 진흙 그냥 비만 오면 넘쳐나고 거기에 그냥 뭐 회사고 아파트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에요. 서울시장이 그 당시에 여기 오면 그냥 공짜로 땅 준다,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들어와서 여기가 막 개발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기 가겠다 하니까 박수를 치는 거죠. 빨리 오라고. 이제 거기다 짓기 시작하는 건데, 아니 뭐 가난한 분들이 모인 이 교회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오일 쇼크가 그 당시에 확 몰아닥쳐가지고는요, 있던 경제도 다 그냥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그래 버리니까 그냥
건축 그 시공사에서는 인부들이 그냥 매일마다 교회에 망치 들고 그냥 막 해머 들고 쫓아와가지고는 돈 달라고 하고 데모하고 목사님 도망다니고 돈 조금 생기면 그것도 주고 그러나 며칠이면 또 끝나버리고 이게 계속 무한반복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탈진하고 비만 오면 그 철골이 그냥 다 녹슬어가지고 시뻘건 녹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그 정말 비참한 상황 눈에 보이는 처참한 몰골 교회 뼈대 이런 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탈진해가지고 어느 날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그 교회에 다니는 거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드릴 게 있어요. 목사님이 귀가 번쩍 뜨였겠죠. 혹시 할머니가 무슨 쌈짓돈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 헌금하려고 하나. 근데요 목사님의 기대를 무참히 할머니가 깨버려요. 할머니가 내민 것은 동량할 때 쓰는 찌그러진 쇠밥그릇, 숟가락 딱 요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이거라도 어떻게라도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동량 못해서 굶어죽어도 괜찮으니까 이걸로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놓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목사님도 막 울면서 그걸 또 받은 겁니다. 근데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게 교인분들한테 다 이야기가 퍼진 겁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래도 먹고 살 게 있지 않느냐, 저 할머니보다 낫지 않느냐, 우리는 쌈짓돈도 좀 갖고 있고 우리는 뭔가 잔고도 있고 뭐 살려고 모아둔 것도 있고 팔 수 있는 금가락지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나? 막 성령께서 감동도 주시고 회개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구원의 방주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하는 이 성전 짓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끄집어내가지고 헌금하고 그거를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결국 여의도 순복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거죠. 여러분 이처럼 헌신의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넘치도록 가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삶에는 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왜 이렇게 안 드러나는 걸 거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헌신의 순종의 결단을 하고 살아왔는가? 이거 들으면서 또 은혜라고 하면 이건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건데 왜 자꾸 헌신해야 한다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나? 그럼 은혜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내 삶에 하나님이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의미해요. 이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나의 헌신, 나의 순종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마리아가 심리적인 장애물을 걷어내고 헌신의 결단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놀랍게 이루어졌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크고 작은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아름답게 수놓는 작품과 같이 간증의 인생이 될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하고 헌신의 순종의 결단을 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